자, 80년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영록 씨. 자, 현재 오빠들의 마음은 이분이 사로잡고 있죠. 티아라 멤버 전보람 양인데요. 붕어빵 분야가 뭉쳤네요. 내가 대빠가 되죠. 싫어요. 내가 된 거. 자, 친구 같은 분야의 오붓한 데이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제작진입니다. 많은 네. 스태프들 사이에서 홀로 촬영 중인 전보람 씨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 뒤에서 몰래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전영록 씨. 아니, 왜 가까이서 안 보시고요? 진짜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슴이 둥탕둥탕 거려가지고 못 봐요. 저도 예전에 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저 하는 거 보면 네. 안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일부러 네.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부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왠지 자연스러워 보이죠? 예,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뮤지컬을 통해서 호흡을 이미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대의 갑작스러운 실수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빠가 돼줄게. 싫어요. 내가 된 거.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죠?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부녀가 티격태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송구스러워라. 정말 티아라인지 티라노인지 모르겠네, 지금. 빨리 저만 이러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과거 전영록 씨가 누리던 인기 그대로 그룹 티아라 멤버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보람 명인데요. 티아라 보람의 아빠라고. 그래서 서운할 것 같다고 이거죠? 네. 하나도 안 서운해요. 예, 저희 선친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아, 요즘 저 황혜 선생님보다는 전영록 씨의 아버님이라고 많이 불려져서 서운하지 않으시냐고 저희 선친께서 똑같은 말씀을 할아버지가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게 흐름이죠. 맞습니다. 흐름이. 뿌듯하시겠죠. 저는 솔직히 좀 뭔가 되게 좋아요. 기분이. 이렇게 언젠가 라디오에서도 이제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이제 아빠도 그냥 뭐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뭐 티아라 보람이 아빠 전영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제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뭔가 되게 촬영을 하는 건지 뭐 장난을 하는 건지 내내 이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록 전보람 분여 정말 다정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전영록 씨가 가요계 선배로서 후배인 전보람 씨에게 바라는 점은 뭘까요? 인간미라는 거, 지성과 인성이 많이 가미된 그런 사람으로 좀 남아달라는 거, 좀 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한 미소가 꼭 닮은 전영록 전보람 양과의 예, 만남이었습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함께 하시면 진짜 좋은 정보 많이 네. 보시고 들으실 겁니다. 사람 내용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정보 파이팅! 두 분도 파이팅입니다. 네.